지난해 민속 씨름 리그가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용인 대회와 또 창녕 대회 이 대회에서 3위와 6위거든요. 이제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민속 씨름 리그에서 처음으로 8강에 올라온 의성군청의 김진호 선수입니다. 대한군청의 김기수 장사 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올해 1차 대회 영월에서 2위, 2차 대회 안산 김홍도 장사 씨름 대회 2위, 평창에서 3차 대회 또 3위, 4차 대회에서 2위, 2위만 이 민속 씨름 리그에서 세 번째거든요. 장사 결승전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기수 장사와 김진호 장사는 영남대학교와 대우대학 시절에 서로 연습장을 오가면서 훈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나 잘 아는 선수입니다. 예, 거의 다 한 살 차이죠. 그리고 민속 무대에 동시에 입단을 했고요. 네. 자, 김진호 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입단을 했고 한 살이 적은 김수 장사는 은퇴를 하면서 입단을 해서 같은 훈련장에서 같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연습 때도 서로 뭐 5대 5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정말 어떤 결과 일어날지 모르죠. 예. 손명호 장사의 모습. 네. 자, 이 정말 천하의 힘을 갖고 있는 손명호 장사죠. 그러나 박현동 감독 계속 우승할 줄 아는데 그 장사는 정말 띄엄띄엄 지금 예. 김기수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에 이제 민속 무대에 뛰어들면서 추석 대회 장사에 등극했는데 아직 민속 씨름 리그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4전 5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기수 장사입니다. 매 대회 지금 민속 씨름 리그는 출전하고 있어요. 첫 판입니다. 자, 손을 놨고요. 자, 김진호가 배지기를 시도합니다. 자, 김기수 방어. 자, 역시 두 선수는 상대가 어떻게 허리사발 빼면은 어떻게 기술이 이어오고 또 이러한 상태는 어떤 걸다 연습 평소에 익히면서 알았기 때문에 네. 서로 중심을 잘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한 차례 맞붙었었는데요. 양 선수들의 경기 남은 시간은 30초입니다.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8강 경기 경기 시간은 한 판당 60초입니다. 자, 15초. 평소에 훈련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숫발이 잘 먹혀지지 않죠. 예. 자, 이렇게 선수들은 서 있는 같으면서도 5초.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말 정중동의 실험판이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을 잘 감지를 해야죠. 네. 서로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기술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되치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자, 김기수 장사가 먼저 허리 사파를 풀면서 장기전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고 1회를 받았지 네. 않습니까? 이제 30초간 연장전이 있습니다. 네. 이 30초 동안 공격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경고를 받은 선수가 패자가 되죠. 네. 대한군청의 곽현동 감독, 의성군청의 배용수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30초 김기수 장사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군청의 김기수 장사, 의성군청의 김진호 선수의 대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연장전 경기는 속전속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김기수 장사는 30초가 경과해도 패자가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 보면은 다소 또 무리한 공격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호 선수는 더 유리를 한 가운데서 이 연장전을 맞이하게 되죠. 네. 경고 2회는 1패가 됩니다. 한 판을 내주는 상황이 됩니다. 경고를 하나 받은 태양군청의 김기수 장사. 장사 결정전까지는 항상 쉽게 가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8강 경기에서 본인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김진호 선수를 만났어요. 자, 이 김진호 선수도 스피드도 있고 몸도 부드럽기 때문에 부상대 김기수 선수는 사실 정통 치렴보다는 장기전에 더 능한 선수거든요. 네. 자세를 낮추라는 조대현 주심의 지시였습니다. 자, 30초입니다. 김진호 여기서 아오 손기수 앞으로치기까지 김기수. 자, 장사를 한번 먹어본 김기수 장사가 좀 더 노련하네요. 오히려 김진호 선수가 조금 무리한 공격에 배지기를 들어오니까 바로 응수를 해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김기수 장사. 네. 신명수 해설 이야기대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경기 연장전이 끝이 났습니다. 바로 손기술이 같이 들어가면서 가미되면서 밀어치기 김기수 장사의
첫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금 당기기를 시도하면서 상대 앞다리를 당기면서 중심을 뒷중심을 그대로 엉덩 방향을 찍도록 만들었죠. 네. 씨름은 이렇게 쉽게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씨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하 전후 이러한 중심을 잘 무너뜨릴 줄 아는 선수가 이제 좋은 승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또 삿바라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삿바를 넘어서야 되고 또 이 삿바를 놓치면 안 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정말 씨름에서 유일한 경기용은 이 삿바의 중요성은 선수들이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25살의 김기수 장사, 26살의 김진호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민속에 뛰어들어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그 상대 청사파의 김기수 장사는 이미 장사의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 네. 그 상대 홍사파의 김진호 선수는 3위에 두 번, 4위에 4품에 두 번, 뭐 이러한 좋은 성적을 거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사 타이틀은 없죠. 장사 결정전에 계속 김기수 장사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1차 영월 대회에서는 금각급에서 일태엽 장사가 장사에 등극했고, 2차는 2차 대회에서는 한 책을 몰랐던 노범수 장사, 그리고 3차 추정만, 4차는 김민정 장사가 금강급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5차 대회 가장 강력한 장사 후보 김기수 장사 그리고 김진우 선수의 두 번째 판이 됩니다. 자, 준비. 자, 두 번째 판. 자, 들었어요. 배지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방어해내고 있는 김기수. 자, 다시 한번 배지기 시도. 덮거리로 방어하고요. 정말 보통 선수 같은 상대에서 뿌려치기. 아, 뒷무릎까지 김기수 2대0 승리입니다. 일단 김기수 장사 큰 고비를 넘겼네요. 왜냐하면 상대는 본인과 많은 연습을 했고 너무나 잘 아는 상대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선수였습니다만, 정말 매수를 주고받으면서 마무리는 김기수 장사 하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 의성군청의 김진호 선수도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만, 아, 배지기가 좀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여기서 또 손기술이 같이 들어가면서 두 번째 판도 내줬어요. 뒷무릎 기술로 마무리를 찍었네요. 네. 김진호 선수가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김기수 장사를 좀 뛰어넘어야 될 텐데, 또 한 살 차이고 앞으로 계속 모래판에서 맞붙을 두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